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하는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러한 결의와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원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뭐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보니까요. 교회가 지난번도 그랬지만은 보니까 이렇게 잘 이 짜여진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올해 제가 설교 안 하고요. 그저 간단하게 한 2시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몸 찬양 우리 이선미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몸 찬양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교회 또 선교단체에서 봤는데 집사님이 몸 찬양할 때 전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 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고백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면면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설교 이거 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집사님 몸 찬양 때문에. 왜냐면 자기 전인격을 드리는 모습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몸놀림이 아니고 집사님의 이선미 집사님의 전인격과 고백과 삶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와보니까 식구들 늘어났으니까 주환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 오늘 결혼하고 첫 주일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고 결혼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근데 얼굴이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기억나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예배 처소를 잘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예배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이거 밝은 것처럼 여러분 한 번 한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얼굴들, 미소, 고백, 삶 꼭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엔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나. 새롭게 산다는 게 뭘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조아린 이제 내가 축복 기도를 잠깐 하면서 얼굴들이 다 이렇게 밝아요 보니까 뭐 신랑 신부만 밝은 게 아니고 다 밝아 보니까 옆에 계신 분 나머지 분들이 다 밝은데 이건 질투의 밝음이 아니잖아. 이게 축복하고 그런데 제가 성결인 교회 목회하면서는 그랬어요. 전도 못하면은 좀 웃고라도 다녀야 된다. 죄송 따라하세요. 얼굴. 얼굴. 얼굴꽃. 얼굴꽃. 미소꽃. 미소꽃. 얼굴은 이게 미소가 이렇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니까 우리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그냥 총 맞은 사람처럼 그냥 복잡할까.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죠? 그래? 기도도 상당히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왜 사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이에요.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목적, 꿈, 비전, 뭐였든지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하는 그 expectation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제 새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제는 인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그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하겠습 언어, 표정, 네, 일거수 일투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I love you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제? 맞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I love you 뭐 이렇게 누가 I love you 먼저 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이제 물어봐. 아. 방금잖아.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좋아요. I love you 했는데 이제 인사도 이렇게 I love you가 행복으로 바뀌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네. 예수님께도 I love you Jesus 하던 그 밖에도 I love you Jesus and I'm so happy because of you Lord 바뀌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결혼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행복. 그보다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 우리의 부부의 사랑 지켜달라고. 각자 다 마찬가지죠. 이게 가치관, 내 목적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살게 되려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면서 잠깐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보니까 조금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그러면 신크리티즘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뭐 섞여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섞여 있고 목적도 섞여 있고 다 혼재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저께 내가 개그하는 우리 김영만 형제를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얘기도 하고 대학로에 가가지고 이원승이라는 연극하는 그 피자집에서 만난 얘기 좀 하는데 우리 저 영만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신발 하나 바꾸십시오. 그리고 갈 때 보니까 신발 사라고 나한테 돈을 줬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꾸기고 내가 나한테 허구를 하더니 주머니에다 뭘 털어놔가지고 보니까 그럼 눈물이 글썽글썽 하네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연예인들의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그 유혹의 순간이 아니라 유혹의 그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몸놀림 말하는 거 남녀의 이성의 문제 이게 어느 순간에 넘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제 연예인들 집회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시대의 사도라고.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때는. 예. 그분들이 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우뚝우뚝 선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야 뭐 누가 와서 건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를 보세요. 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인기가 있지만은 그 인기 배후에 얻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조건으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벌써 한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연예인들 제가 집회를 했는데 우리 노사연 집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데려갔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나다 보니까 목사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키가 별로 크지도 않고 대통통 그냥 우리 딸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냥 대답도 않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본인이 흘리고 오지 나한테 와서 흘릴 게 뭐예요. 나까지 뭉클하게 눈물을 막 쏟아지더니 노사연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름을 대는데 자기가 알리라는 거야. 알리.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하마드 알리밖에 모르는데 어째서 알리가 왔나. 각각의 기도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젊은 시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알리만은 저도 있고 여러분 각각이 다 있어요. 어떤 거는 돈으로 어떤 거는 관계성으로 어떤 거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거는 내가 자식과 부모와 애가 뭐가 다 있어요. 이게 something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뚝 떨어지면 안 돼요. 골짜기를 뚝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syncretism이라는 우리가 복잡한 이 혼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어제까지는 잘 믿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이 혼재해요.
마귀와 사탄의 그 입을 판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아래 인생을 살기 원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이 손님이 뭔가 이렇게 만족하는 고객 만족이 아니라 이제 고객이 감동하는 감동적 인생. 대화도요 감동적인 대화가 있어요. 누가 말할 때 그게 감동으로 탁 올 때 있어요. 어떤 대부분 그냥 하는 말이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왜 진정성과 사랑이 묻어 있지 않을 때는 대화도 간단히 끝내요. 자기 감정을 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제 두 분 결혼하신 분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는데 정말이에요. 이제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혼부부의 가정의 메스터가 되셔서 언제든 주님과 주님. 다 다르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한 가정을 이뤘다는 말은 다른 거를 제가 결혼을 보니까 거의 82쌍을 제가 주례했는데 뭐 저희 딸도 내가 직접 주례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하고 달라요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간단한 치약 하나 쓰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 밑에도 쭉쭉 쌌었는데 가운데 꾹 눌러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썼냐고 이것 때문에 쌓여가지고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보니까 치약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 가운데 누르든 밑에 누르든 뭐 이왕이면 밑에 척척 하는 그게 좋겠는데 또 성질 보면 가운데 눌러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가가지고 반대 사람이 척척 몰아서 안으로 모아주잖아요. 주례하고 나면 이제 한 7개월 지나면 목사님 미국 얘기죠. 목사님 저 제임스하고 못 살겠습니다. 미국 이세를 말하는 거예요. 미셸 결혼한 지 몇 달 된 거야? 그랬더니 8개월 됐습니다. 아유, 그래도 주례한 목사님 생각해서 1년은 살아야 돼. 8년은 살아야 돼. 1년은 살아야 돼. 안 돼.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 편인데 목사님 진짜 내가 못 삽니다. 왜냐면 이 제임스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발도 안 닦고 이빨도 안 닦고 자고 양말 확 뒤덮어가지고 그냥 피 날리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한 두 달은 참았는데 그래 옛날에는 아주 잘했대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식당 가면 돈 내려 나가다가 몇 번 넘어진 적도 있고 먼저 내려가고 뛰어가다가 자동차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아주 젠틀했던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바뀌었다는 게 사람이에요. 그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제임스가 결혼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너무 나스럽게 된 거예요. 문제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지. 또 어떤 때 내가 또 제가 1월 1일 되면 이제 결혼 주례한 사람 사진을 놓고 제가 한 장씩 넣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시골 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 때까지 나는 기도하다가 나는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거나 뭐 이렇게 서로가 갈라진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번 1월 1일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2월 1일부터는 또 세례받은 사람들 놓고 또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반대의 경우야. 목사님 저 갑니다. 어디로 가냐? 법원에 갑니다. 코트하우스에. 미국 말하면 코트하우스. 그 왜 코트하우스에 가냐? 법원에 가가지고 저는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참다가 오늘 코트에 가는데 가서 사인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상담할까요? 그래서 나 그래 상담할 거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격이 얼마나 나쁜지 막 컵도 집어 던지고 뭐 컵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대. 한 번은 또 뭐 유리창을 뭐 확 뒀다가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아주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래 그랬어요.
그 지금 코트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혼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나하고 상담할 거 없어. 그냥 지금 헤어지면 돼. 일찍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면 뭐 몇 년 살 헤어지면 이게 복잡하니까 지금 헤어져. 나하고 뭐 상담할 거 없어. 그냥 가. 어? 코트에. 레베카, 알았지? 조용. 그래. 목사님도 바쁘고 너도 바쁜데 가가지고 빨리 이왕이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시간 끄는 겁니다. 오케이? 끊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살아보라든지 참으라든지 그래야지. 빨리 가라고요? 레베카, 나는 네가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한 거야. 별짓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달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결혼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살아가는 인생이 늘 흔들리는 거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요즘은요 아주 강력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는 다음 달에 시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전달도 잘 안 될 정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쁘게 하지 마세요. 정신없이. 그래서 여기 삶이 끝날 때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한 생명, 이 생명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July 4th에 독립기념일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폭죽이 터트리는 걸 보여주는데 저희는 그 샌디에게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로 다 나오라고 그래서 왜냐면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학교 운동장에 폭죽이 좀 낫게 약해요. 왜냐면 불 날까봐 잘못 화재가 날까봐 그러는데 바다에서는 얼마나 높이로 가는 거야 진짜. 그 뭐 동네보다 한 4배 5배로 올려서 더 많은 뭐 더블 트리플 다 나오라고 그래 제가. 뭐 어린아이부터 애기부터 나 초등학생에 나와서 이제 고기도 구워먹고 잔디밭에 애들 뛰어놀기도 하고 바베큐 같은 거 하고요. 또 어머니 고기 구워서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마냥 패밀리 유니언 하는 거죠. 9시가 되면 폭죽이 뻥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그 바닷가에 마음껏 하여튼 온 교회를 다 나오라고 그래요. 안 나오면 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나오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폭죽이 터져요. 정말 그 아름다운 거 아주 그 컬러풀한 것이 밤하늘 그날쯤 떨어질 때 그냥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일생 하나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깜깜한 밤중에 조명탄처럼 하면 뻥 터뜨리고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 내 신앙의 인격의 짐을 하나 딱 찍어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고 어디서 어디까지 모르니 내 삶이 존재론적인 하나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존재론적인 언톨로지컬한 삶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만해도 안 되지만 또 비굴할 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을. 근데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 첫째는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을 수 있겠나요? 네,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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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 헛되도다. 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서 헛되다. 이거 한 29번인가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헤아려도 보다 말았는데 28번인가 29번에 나오네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선 모든 것이 헛되다. 어찌 보면 인간 삶에 대책이 없을 때 그때가 많아요. 대안이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지 말아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안차는 거야. 만물이 피곤함.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온 지가 2주가 지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일 밤을 내가
제가 이 호텔에 있는 그 카페 마지막 한식 넘어서 가는 거죠. 예? 이거 늙으니까 뭐하냐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러고 있나. 미국에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일찍 주무시고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병들고 되는 게 아닌데 목사님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러나 저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1분이라도 1초라도 이게 뭐 나이 먹은 사람의 뭔가를 남겨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또 한 4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몇 시간 자고 한 3시간 자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 오늘 아침에도 가슴을 두드려 보니까 이제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왜 하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 생각이 마음이 막 있어. 야, 우리 이상 목사님 빈들의 풍성한 교회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꾸몄을까?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세수하면서 어떻게 강대상 어떻게 꾸미고 방언도 어땠을까? 그런 그 엑사이먼트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볼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여기에 크기를 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여기 생명의 꿈틀을 대고 있는. 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이 장 목사님 부부가 요즘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데려다니라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글씨들이 쭉 떠서 붙였는데 많이 낯익은 글씨가 어디서 온다. 어쩌면 이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우리 교회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저기 앉아 생각하다가 이거 어떻게 이 교회에 내가 신방 전도사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좋습니다. 와. 와를 하는데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고 여기는 못 있겠네.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만물에 피곤함. 우리가 타이어드 영적으로도 욕심적으로도 피곤해.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금방 화가 튀어나오고 뭐 하면 또 뭐가 꼼틀꼼틀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순간 모먼트 바이 모먼트 이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신바람이라 힘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아 주님 됐습니다. 힘들고 고통 어떤 거 보냐 아 이거 이룰 수가 있나 그러지만 주님 앞에 I'm okay. I am fine. Fine. Praise God. Praise God. 네?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하고 갔다 오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오고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이 늘 울렁거리는 거야. 아, 이거 또 2주 동안 만난 사람이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그 전날부터 지금부터 울렁거리는 것 같아. 광주 가가지고 기차 타고 가서 이제 3일 동안 공연하고 이제 올라오면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가야 되는 건가?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그 헤어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게 늘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 같아. 얼마나 예뻐요 이거 내가 보니까. 어? 나는 이상 목사님 그 저 꾸밀 때 이렇게 꾸민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어떠냐 그런 얘기를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한 아멘 할 때까지 난 좋다면 괜찮아요. 좋다면 아멘을 안 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너무너무 좋은 재단이야. 아멘. 네. 여러분 성길 수 있는 재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엎드려 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상하겠으면 여기 와서 울어야 돼요. 밖에서 울고 다니면 무슨 일이 나를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도 웃는 것도 하나님 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을 말하거든요. 저 흑인 동네 가가지고 쌍권총 차가지고 그 뭐 튀김을 뭐 파나 뭐라 그러나 핫윙? 그 뭐 양념을 제가 팔아요. 방탄유리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가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냥 발이 퉁퉁 부어있어요. 뭐 앉을 자리도 없어요. 요 강대성 요거 말이 돼서 여기서 닭을 튀겨가지고 그냥 방탄유리니까 이거 두 겹이니까 이렇게 둘러드려요. 발이 퉁퉁 부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부부가.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발 좀 한 번만 이렇게 만져봅시다. 하, 퉁퉁 부었어요. 미국에서 고생하는 거야.
한 곳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시는지. 이 또 남편 되신 분도 그러니까 또 사업을 하다 오셨는데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그 무슨 모두 감옥에 같이 오신 데가지고 무슨 돈을 뭘 번다고 말이야. 발을 내가 만져보는데 그래 내 여동생 같은 집사인데 내가 눈물이 어제 보니까 그 신발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 롯데에 갔는데 제가 신발이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한정호 목사님 사방을 돌아다니더니 어디 갔는데 보니까 사스라는 신발이었어요. 산안토니오 뭐 하여튼 그 비전인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뭐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신는 신발인데 그걸 내가 이제 발을 만져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집사님 신으시라고. 그리고 신는데 지금도 제 마음이 그래요. 신발 안 들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저도 울고 집사님 부부도 울고 왜냐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 신발 안 그러니까 뭐 대단하겠어요. 그 신발을 이렇게 신켜주는데 남편과 아내가 제 등에다가 손대고 막 대성 통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신발 신고 그 동네 오는 사람들 다들 그냥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배가 좀 고파가지고 다 좀 사가게 해주세요. 뭐 이게 돈을 얼마나 벌겠어. 이게 뭐 흑인들이 뭐 이거 어떤 마약한 사람도 앞에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 중재해야 되겠네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오리진 원형지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 여기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어려웠던 사람이 예배당에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빈들의 풍성한 데 들어와서 근데 교회가 보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문지방이 없어 보니까 교회는 문지방이 없어야 돼. 문턱 누구나가 다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들고 나가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생명을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게 무슨 예배당도 이렇게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영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게 해 아래 under the sun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고 저는 여기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장골 사르트라는 사람이 단편소설인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No Exit. 자동차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질주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엑시트가 없어요. 아주 짧은 거지만 제가 이번에 감동받았어요. 인생이 하나님 예수의 목적이 딱 서냐면 갈 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No Exit. 출구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시면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게 헛되지만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둔다면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친구도 잃어버리고 부모님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지만은 꼭 부탁합니다. 예수는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나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뜻.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뭐냐. 이 세상도 아니 해 아래 보니까 같이 3절 읽어요. 같이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개혁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은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해가지고 뭘 얻을 거야.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명예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게 삶의 전부라고 하면요 결국 이 세상 것 얻으려다가 세상 것 그걸 내가 얻어보고 가져보려고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 전인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LG에 있다가 이제 미국 회사 이렇게 저 IT 회사 취직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해줘요? 그랬더니 올해 보너스를 받는데 보너스가 30%가 나온대요. 미국에는 보너스 개념이 없는데 하여튼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서 30%라 주나? 아 30% 준다는 거야.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달라는 거야. 어떻게 세운 건지 모르고 하여튼 기도를 세게 달라는 보너스 받는다는 거야. 30% 그럼 그 보너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요 집도 좀 애가 둘 생겨서 집도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는 차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그대로 보니까 다 자기 것만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교회를 넣어서 아니면 뭐 나한테 좀 주겠다든지 없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기도는 내가 하고 갖긴 좋은 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어떡할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 묻어있는 그 셀프시네스가 있어요. 이기주의. 하나님과 뒤를 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정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희생도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진다고 하는 말은 어떤 죄 형태인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를 짓는 거거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세례요한 같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라. 주님 앞에서 큰 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네, 그 세상에 그 세례요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인데 저는 뭐 시민권을 받으려고 안 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제 정치 그 망명이 돼가지고 뭐 political exile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끌려간 거죠. 저는 갔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뭐 한 40분 앉았는데 안 불러서 아 나는 아닌 모양이구나. 여기 시민권 받으러 간 날인데 억지로 간 거죠. 그때 끌려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뉴욕에 솔라즈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추천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미국 사람 오더니 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은 승종리라고 그랬더니 너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20분이나 방송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나운서먼트 했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승객리랬다. 나는 승객리가 아니라 승종리라고. 다음 다시 한번 해봐. 승종리. 그랬더니 승객리. 블룸에 갔어요. 그랬더니 판사예요. 판사가 이제 그 시민권 준 판사가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내 이름을 아무리 발음해도 안 된다는 거야. 승쟁리. 아이고 다시 해보라고. 승종리. 승쟁리. 안 되는데 나보고 그러면 종을 좌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승좌안리. 승존리. 그냥 거기서 오케이 좋다고 하면 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마음대로 하 성경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예,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는데 어떤 요한이냐.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뭐 난 뭐 그 시민권을 그냥 바르게 나한테는 이슈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 저 안다 맵티스트 승주한리. 그 주의 이름 미국 표기에 승주한리. 보통은 폴스 네임 앞서가지고 좌승종리가 되는데 하여튼 지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승주한리.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제가 찾아봤어요. 뭐, 자세히 찾아봤어요. 좌한다 맵티스트가 누구길래 그런가 찾아보니까 누가 보면 나오는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이 집안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준비했어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자기가 함께했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 편으로 오직 예수예요. 근데 1장 15절은 뭐라고 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라. 큰 자가 아니었고 그는 큰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큰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큰 자로 매 변화해서 변화해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라. For he will be great.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Sight, 주님 앞에. Of the Lord.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예배당을 이 교회를 꾸며놓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해도 얻는 게 없어요. 저는 미국에 산 지가 4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늘 조국을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조국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지금 괴로워요. 목소리도 변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거 미세먼지에 있다가 또 밥도 안 주고 내쫓을까 봐 그냥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도롱이 죽는다고 막 기도하더니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에? 나무가 껍질 어디 갔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도 이것 때문에 대통령도 잠자면 안 돼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지금 어린아이들 보세요. 5년, 10년 후에 건강에 쓰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또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마스크도 가져오고 또 여기서 누가 마스크 줬는데 선생님 한 사람이 없어서 나만 하면 또 내쫓을까 봐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살아가는 가치. 물건을 사는 값이 아니에요. 프라이스가 아니고 가치, 밸류가 뭐냐면 not price, but value. 내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이거? 어? 그런 생각을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좀 생각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다면 이 얘기는 바로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한 고백이죠. 많은 세월을 살고 보니까 이제 정신이 바싹 들었어요. 세상에 무상한 것이 많아. 또 없는데 그 욕심 내고 살아가는 거. 세상 욕만 끝이 없어요, 여러분. 목마르다가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계속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보냈는데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보여주는 감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not my conviction.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는 걸 말이야. 내 개인의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정욕도 지나가고 탐심도 지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삶에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뭔가 사명. The mission oriented life예요. The mission purpose life.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곧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노욕이 생기나 노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말한 말씀 똑같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condi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 누가요? If anyone is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강조적인지 몰라요. 내 가치, 목적, 건강, 꿈, 비전 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하기 원하고 내가 자랑하기 원하고 뭐 하지만 내 꿈도 비전도 다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나 더 해도 괜찮아요? 너무 긴 것 같아서 너무 길면 좀 내려라고 소리 지르세요. 새롭게 사는 게 결론이에요. 새롭게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전도서 1장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요 같이 시작.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롭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되기 없으니 저는 나이 먹어서 그런지 옛날 게 더 읽기가 좋은데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과거가 다 지나가고 저는 요즘 제가 와서 느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그 뭐 강변 하이웨이 어디 지나갈 때 보면 나무들이 죽이잖아요. 고속도로 나무들
그러니까 그 당연히 발전제도 이쪽으로 쭉 제가 이촌동 오다가 본 건데 한번 여러분 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면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새집을 짓는 게 많아요. 그 시끄러운 거기다 어떻게 무슨 용기 있는 새들인가? 한두 개가 아니야. 야, 이게 그 매안에다가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다니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다 새집을 짓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걸 하나 문집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참새는 나무 가지에 새를 못 재요. 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시화가 그런 말 했나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보지 못합니다. 새가 막 가면서 뒤를 보는 새 봤어요? 새라, 연약한 새라는 존재로서 자기 둥지를. 근데 그 무슨 새가 이렇게 무슨 독수리 종류도 아닐 텐데 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개 봤어요 지금. 그 고고한 그 새들이 거기다 집을 짓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얼마나 시끄러, 얼마나 무서울까?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밤새 새벽녘에 대해 조금 조용할 때 거기 새 집을 짓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삶의 동기를 어디다 짓는 건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어디예요? 내 몸을 동지는 어딘가? 내 삶의 쉘터가 어디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예? 옛날 생각하고 지금 미국 생각하면요,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잘 살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보면요, 교회가 부자일 때가 썩었을 때예요. 목사들이 살만하고 이제 배가 부를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할 때요. 그 중세 1000년 동안 그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1000년을 가졌던 러시아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막스에서 칼 막스가 거기다 그 공산주의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7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여파가 나왔어요 지금도요. 칼 막스의 영향이에요. 이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 이념이 갈라진 게 이게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보면 몇십 년 동안 갈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되는 길 예수밖에 없어. 새로운 결단도 그래요. 아, 지금 여기서는 그게 잘 윤곽이 안 잡혔는데 미국의 저 동부에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보스턴 지역에 부흥회 갔는데 보스턴 그 크로니클 신문을 딱 보니 광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광고를 하냐면 노스필드에는 D.L. 무디 학교 마운틴 홀몰 하이스쿨이 시장에 마켓에 내놨다. 이게 무슨 학교인가 갑자기 이제 기사를 보는데 제가 한번 가보자 했어요. 운전해서 3시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소나무들이 꽉 찼어요. 우라마 골프장에 거기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보니까 D.L. 무디 레가스가 있고 이쪽에 보니까 또 이제 건물도 쪽에 있는데 이걸 판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뉴잉글랜드 무브먼트야. 1700년도에 그 제가 거기 전화를 했어요. D.L. 무디 파운데이션에서 이걸 파는 거다니까 팔고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팔지 말고 한국에 줘야 된다고. 1700년대 1800년대 1000명의 선교사를 여기서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걸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억지를 쓰면서 우리 숄더 투 숄더 미니스트리 어깨동무의 사역은 두 번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97살 된 방주일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네, 판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잘 안 팔아요. 그냥 시에다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알아요. 거기 또 보니까 거기서 가까이 한 10분 정도에 우리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무덤이 또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스코필드 박사의 무덤이 있고 그 아래 보니까 D.L. 무디의 부부의 무덤이 딱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 부부의 무덤에서 방주일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 미국의 이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당장 제가 노스필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등록하고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 몇 분하고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은 C.S. 루이스 파운데이션 좀 임시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달라고 세계선교 본부가 되겠다 해서 두 번 모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여러분의 교회가 새롭게 됐잖아요. 이제는요. 이 교회 건물만 새로운 게 여러분 꿈도 비전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도 조금 세계를 봐야 돼요. 얘가 동네가 뭐 어디요? 공릉? 네. 여기를 지평을 발판하는 저희가 보는 거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우리 기도할 때도 좀 글로벌하게 하라고 해요.
생각도 좀 글로벌하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김치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좀 익스팬드 해야 돼요. 네. 생각할 때 조금 더 크게. 네? You got to think globally. You got a prayer.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뭔가 이 시대를 한번 세상에 그런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누구든지 가서 거길 보라. 공릉? 네. 공릉? 공릉에 이게? 공릉도. 공릉에 있는 빈들의 풍성한 교회 거기 가야 된다.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더라. 인간의 목적이 확 보이더라. 미국 워싱턴 DC에는 세이벌 로드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이거보다 작아요.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세네터, 컨그레스맨, 컨그레스우먼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교회예요 정말. 이거보다 지금 지방 보고 될 거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전 미국을 다 힘쓰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홈레스에 들어가. 어느 날 보니까 홈레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니까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신은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데 그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I'm sorry. 하더니 가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여인을 갖다 뒤에서 꽉 끌어주는 거예요. 막 놀아 그러고 하는데도 뒤에서 꽉 그 여자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앨리스라는 목사님 됐다. 한 10분쯤 껴안아주니까 이 여인이 조용히 엘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를 우리는 만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소개도 끝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로마서 한 장을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엘리스 목사 여자 그 자매님께 계속 해야 되고 그 얘기만 해요. 다섯 번 정도. 여러분 예배가 service is over. 예배는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까요? 자기 고백이에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인데 가치도 목적도 아픔도 꿈도 그리스도 밖에. 이게 확인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힐링 캠프가 돼요. 오는 사람마다 다 맞아 새로운 가치관 결단으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욕망도 예수님 안에서 꿈도 기도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도 건강도 헌신도 희생도 Christ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 고린도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옛것은 없어지고 옛사람은 없어져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이게 나옵니까? 네 고린도서 나왔어요.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워진 일이로다. 누구든지 아까 본 말씀처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꿈과 가슴에 불타는 이 사명의 열정, 주님이 붙여주신 불임이 세상 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아갈 때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상에 나가 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편이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흘리고 인생이 살만 나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이렇게 참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이 많은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육비에 잘 새겨줘서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내 삶이 예수의 감사와 기쁨과 이 존재의 이유가
예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교수님 하나님의 우리 상은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해서 이 제단에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크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 몸 찬양을 드린 우리 이선민 집사님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가정을 이끈 우리 신혼의 부부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의 기도하는 제목을 가져왔다가 이젠 돌아갈 때 하나님 다 응답받은 줄 믿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감격하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책임져 주실 살아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